안녕하세요. 어썸식탁입니다. 오늘은 오레오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오레오 과자 10개를 지퍼백에 넣고 두들겨 부셔줄게요. 잘게 잘게 부셔주면 됩니다. 벌써부터 달콤한 냄새가 진동하네요. 부순 오레오는 그릇에 담고 녹인 버터 3스푼을 넣어줍니다. 고루 섞어줄게요. 실온에 두었던 크림치즈 200g과 생크림 200g을 부어서 섞어줍니다. 섞을수록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설탕 3스푼을 넣고 다시 섞어줄게요. 설탕이 잘 녹아들 수 있게 섞어줍니다. 이제 오레오 쿠키 5개를 쪼개고 넣고 섞어줍니다. 집에 있는 사각 용기와 종이 호일을 준비해주세요. 사각 틀에 맞게 종이 호일을 잘라주고 용기에 넣어줍니다. 부순 오레오를 넣고 꾹꾹 눌러줄게요. 만들어둔 크림치즈를 부어줍니다. 윗면이 평평하게 해주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예쁜 모양을 내기 위해 삼각형으로 잘라주었어요. 완성된 오레오 크림 치즈케이크를 고명으로 올려줄게요. 짜잔! 오늘은 오레오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